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제가 볼 때는 법제처 전체가 헌법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까? 학설, 뭐 학자적 관점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장님의 입장은요? 이론상으로는 주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재판규범으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봐봐요. 헌법상 있는 재판권이나 국회 입법권도 이해 충돌이 있을 때에는 법률로 다 회피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척기피 회피 알고 계시죠? 심지어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도 제척기피 회피를 두고 있습니다.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 처장님의 그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는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팩만 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법령해석 국장님, 예.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일반 원론적인 답변을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는 건 아니고, 예, 저도 처장님 생각과 동일하다고 동일해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재적 한계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네. 제가 볼 때는 법제처 전체가 헌법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처장님 한번 얘기했던 거 볼까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제에서 야당이 다수당일 때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헌법적으로 더 자주 행사해도 된다. 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도 이 정부가 이렇게 막 나가니까 오죽하면 헌법재판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보셨어요, 처장님? 대통령은 국회에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책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과 이 대통령의 독특한 생각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진짜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을 증폭만 시키고 있어요. 또 보여주시죠, 다음. 헌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에 소속된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 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해충돌이에요. 실제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 질의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차장님,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라서 창업기업 제품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 구매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실제 법제처는 한 번도 8%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기업에서도 1% 이상을 구입해야 되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답변 주시고, 거부권 행사도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그동안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통령, 그동안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적어도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률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서에도 있지만 위헌적인 법률이 많았고 소지가 있는 법률이 많았고 그다음에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큰 정책과 배치되는 그런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뭐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사업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실적을 잘못 맞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매 목표에 맞추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